힘드셨죠? 좋은 일에는 하나도 힘 안 들어.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? 네? 결혼 생각도 차차 해봐야지 않겠어? 갑자기 결혼은요? 남자는 제 가정을 이루어야 안정이 되는 법이야. 어머니, 저 결혼 못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결혼을 못하다니? 생각 없다고요.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건 벌이에요. 나 없을 땐 그 여자 생각해도 좋지만 나랑 있을 땐 안 돼. 알았죠? 깡패마냥 주먹질이 아니고요. 운동입니다, 운동! 권투요!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, 그래. 야, 저, 종구야. 너 이따 오후에 사무실에 나오너라. 사무실엔 왜요? 아이, 뭐 출근하려는 게 아니고. 아무튼 나와. 최 부장님이요? 설마 말도 안 돼. 수련 씨하고 국과장님 그만둘 때 좋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요. 아니, 그러니까 종석 씨가 실수를 해도 최 부장님 그렇게 감싸고 돌았죠.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실수를 했던 거예요? 이미 하청업체는 성질 바다하다니까요. 그거 괜히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? 아유 진짜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? 뒤봐준다는 핑계로 돈 엄청 챙겼다니까요. 아, 오죽하면 내 귀에까지 들어왔겠어요. 말해보라고 말해봐.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거야?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. 전 오해? 내가 벌써 확인해볼 것 다 해봤는데 오해? 언제부터야? 내 눈을 속여온 게 언제부터냐고?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하다면 다야! 등잔 미쳐둡다고 어떻게 자네가 내 뒤통수를 쳐? 그리고 단순히 자네가 받아먹은 돈 문제라고만 생각해? 이건 우리 공장 제품에 대한 품질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공장의 이미지 그리고 신용에 대한 문제!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... 한 달간 여유를 줄 테니까 다른 직장 알아봐. 아, 저 사장님. 나가봐. 할 말 다 했어. 어메, 어쩜 얼굴이 유르크롬 쬐끄말까이. 파마하면 끝내주게 잘 어울리겠구만. 내 얼굴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나 보네. 떡지게. 요거 이 얼굴 탱탱하게 해주는 크림이다 한번 발라볼라요? 얼굴이 찔끈해서 이거 쓰려면 1년이 넘게 걸리겠구만. 손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 장사 못 해먹을 것인데. 아줌마 농담도 하나 줘봐요. 아유 딴 거 더 필요한 거 없으라? 아, 마실 건 한 잔 드릴까? 여자냐? 당장 하지 못해요? 아유 미안하다고 여자냐?
왜 글쎄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자꾸. 나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것인께 여기서 물건만 팔게 해주더라고. 됐어요. 여기가 뭐 아줌마 영업장인 줄 알아요?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간디. 아니 너무 팍팍하게 그리불지 말고 한 번만 봐주더라고. 아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디. 아, 글쎄 됐다니까 그러네 정말. 됐어. 아이고 그려. 아니 평생 고로코롬 쪼잔하게 살으란께. 아이고 참.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요? 아 싸게 가지 못 얼르고 여길 오자고 그래. 왜 이러고 살아요? 이런 짓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.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나 하나도 힘 안 들어. 요거이 돈 버는 재미가 수월찮다는 게 진짜요. 편지 안 하면 가실 줄 알았어요. 네가 애비 마음을 알기나 하건디 자식이 사지에 가 있어본디 어딜 떠나길. 가세요. 여긴 있을 자리 없어요. 식구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 나 보기 싫어요. 나에는 종군님만 있으면 되는 거요. 누가 뭐라고 혀든 말든 나 아무렇지도 않다니까. 아직 젊잖아요.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. 부탁해요. 종구야. 네 방에 있는 그 트로피들이랑 그 메달들. 예. 다시 다 치우겠습니다. 아니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을 줄을 몰랐다. 괜히 말렸다 싶기도 하고. 권투 아직도 하고 싶으냐?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지금이라도 체육대학에 진학해보는 건 어떻겠냐? 그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. 아니면 뭐 도장을 차려도 되고. 저 포기했습니다. 괜히 하는 소리 아니다. 잘 한번 생각을 해봐. 저 아버지 일 열심히 도울게요. 일은 없습니다. 이걸로 충분해. 늦었지만 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야. 군대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탈이 다 나으면 다시 한국에 와서 복무할 수도 있고. 암튼 다시 멀쩡해진다는데 왜 제대로 시키냐고요. 생각이겠지. 오히려 잘 됐는지 몰라. 내가 붙들고 있을 리가 없지. 어디서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. 아이, 너 자꾸 거짓말 할래? 아, 이번에 진짜라니까요. 아이, 진짜가 아니고 나 귀찮아. 아이, 그만 좀 튕겨라. 아, 남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토라지 그러냐. 뭐? 수련 누나한테 답장 못 받았다고 삐진 거지? 아니야. 에이, 거짓말. 아니, 누나 그때 여기 없었다니까. 편지 못 받아서 답장 못 한 거라고. 싫다고 했지? 어, 이럴 거야. 아, 누나랑 약속했단 말이야. 형이랑 같이 간다고. 웃겨.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젠 종민이까지도.